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옛날 시험 보던 날 기억하시죠? 시험 전날 잠이 안 와서 고생하던 기억. 그리고 당일 아침 이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기억. 이 다양한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증후군 바로 어제부터 지금까지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이 결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방금 전부터 결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제가 볼 때 러시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측은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 이 거리 응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길 경우에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 축구 팬들이 자신들의 울분을 민족주의적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어쨌든 민족주의 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죠?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방송 중에 최종 예상 스코어를 맞힌 분들 중 다섯 분을 선정해서 퓨리처상 사진전 티켓 두 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차차 바쁘다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아,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룽브룽.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OIL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OIL 7. 1억 년 전 공룡들이 밥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에너지부터 미래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출발 새 아침이 응원합니다. 세계 함성이 들려온다. 동방의 축제로 밀려온다. 예, 정말 현장의 열기가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느낄 수 있게끔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기가 있는 곳이 또 있죠. 바로 광화문과 영동대로입니다. 이 광화문은 어제부터 밤을 새시고 응원을 하려고 기다렸던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저도 물론 가고 싶지만 아마 나이가 들어서 붙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 펼치고 있는 붉은 악마 서울지부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붉은 악마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류얼레디 이혁재 씨 연결합니다. 이혁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응원, 지금 소리가 다 들려요. 현장. 아. 예? 예, 예, 예.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장감이 예, 있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수들 잘 뛰고 있죠? 예? 네, 뭐 지금 뭐 생각보다 예. 자세히 있고 정말 잘 뛰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장 분위기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 응원에 동참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어제 밤샜다 이 말씀이시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민들이 그랬을 거라고 믿고요. 예. 지금 얼굴 상태들도 보면 얼굴 상태를 보면 예, 응원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이혁재 씨는 어제 몇 시부터 와 계셨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오후 3시쯤에 도착을 해서 어제 오후 3시요? 예, 맞습니다. 오, 그러면 어제 밤 10시나 11시부터 벌써 많은 사람 있나요? 많은 그렇죠, 사람이 저희가... 모였었나요? 어제 밤에?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예. 밤 10시 정도 넘어가기 뭐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그때부터 눈에 띄게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 해주셔서 자리를 메꿔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떤 분은 돗자리까지 갖고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다가 깨다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던데. 예? 바깥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유 이거 막 거기 공짜로 광고도 되네. 근데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예. 근데 직장 가지신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못 오셨을 것 같아요. 평일에서 그죠? 그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뭐 기울을 많이 했었는데. 예. 뭐 일단 저 국민적인 축제이기도 하고 예. 본인들이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름 휴가를 포기해서라도 예. 이번에 뭐 연차 내지 휴가를 내지 않았을까 가장 저부터도 그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진짜 남녀노소 다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광화문 광장 이게 사실 붉은 악마가 처음으로 응원했던 곳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저희끼리로 얘기는 정말 거리 응원의 성지라고 부를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근데 좀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광화문에서 응원했던 게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2006년도에 거리 응원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 8년 만에 다시 이쪽에서 응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감회가 남달랐고 또 사명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정말 그 세계가 주목하는 붉은 악마 응원인데 어떤 응원 이번에 준비하셨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기본에 충실하는 마음으로 응원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이번 같은 경우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응원가 같은 경우 뭐 신 응원가를 몇 곡 더 추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뭐 혹시 TV나 다른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쪽하고 부산 쪽하고 브라질 현지하고 저희가 동시에 통천이라는 개념을 그런 물품을 써가지고 저에게 문구를 알리는 그런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선수들이 잘 뛰고 있어가지고 글쎄요, 잘 뛰더라고요. 예. 예, 아주 그래서 선수 분위기가 더 좋아졌는데 예. 뭐 무조건 승리 를 위해서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온 국민이 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 네. 스코어 맞히면 저기 상품권 드리는데 예? 네. 저기 한번 맞춰보시죠. 저희가 진짜 맞히시면 추첨 공정하게 해서 또 우리 이혁재 씨가 딱 걸리면은 저희가 보내드리죠. 네. 몇 대 몇? 뭐 상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 2대 1 정도 예상하고 2대 1? 상품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맞히시면 예, 예 그럼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하셔야죠.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 세월호 참사.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튀니지하고 평가전 때도 16분 침묵 응원으로 세월호 추모 의미를 담았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거리 성명도 지금 붉은 악마들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응원에 임하는 마음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뭐 세월호 관련 이 국가적인 애도를 동참한다는 상징적 퍼포먼스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한 뭐 퍼포먼스를 뭐 보여주는 형식으로 준비하기보다는요, 예. 저희가 딱히 준비한 없지만, 일단 평소에 저희가 기획하고 항상 거리 응원을 진행했던 부분을 많이 좀 차분한 분위기로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축소를 시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 정도 준비를 했고, 뭐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봤더니 저희 마음과 비슷하게 모든 시민들도 다 뭐 노란 리본이라든지 어떤 다른 본인만의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같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브라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표팀한테 응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뭐 저희보다 더욱더 긴장되고 힘드신 분들이 아마 선수단 내지 코칭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브라질 간 순간 저희 국가대표는 영웅이고요.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즐기면서 고나운 시 경기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응원 잘 하시고요. 아, 지금 우리 선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당연하죠. 이길 겁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붉은 악마 리얼 레드의 이혁재 씨였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벌써부터 많은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코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샵 0945로 오늘 예상 스코어를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퓰리처상, 그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전 티켓 두 매씩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4274님, 오늘 우리가 2-1 승리합니다. 조금 아까 인터뷰했던 리얼레드 이혁재 씨도 2-1이었죠. 자, 1291님, 한국 1대 러시아 2. 내상이 빗나갔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승리하길 바라요. 근데 어쨌든 1-2로 패하신다. 이런 예측도 해주셨고요. 3149님, 2-1로 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예감이 완전히 빗나가길 소망합니다. 예. 뭐, 당연히 빗나갈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6161님, 한국이 러시아 1, 한국 승리. 0858, 2-1로 승리합니다. 우리 타국 전사들에게 무한한 권투를 간절히 빕니다. 5690님, 2-0으로 진다. 1582님, 한국이 러시아 1. 7566님, 1-2 이긴다. 2-1로 이긴다는 거죠. 6111님, 역시 2-1로 승리한다. 근데 러시아가 다 한 골씩은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공통적으로 러시아가 다 한 골 이상은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2-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끝까지 잘 보면 그리고 이 기를 쫙 모으면 제가 볼 때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죠.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대 몇? 저는 2-1 이긴다. 2-1? 네. 2-1 이긴다. 이영표 선수의 초기 요즘 좋은데 보니까 그렇게 예언했더라고요. 아주 기회주의적이셔 보니까. 네. 다 2-1로 이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2-1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묻혀가는. 아, 묻혀가는. 아, 어쩌겠습니까? 아, 대세를 따라야죠. 예. 자, 오늘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헤드카피 지금 우리나라 첫 경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오늘이 1813년 오늘 날짜에 예. 워털루 전투가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예.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아바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바의 노래가 예. 있었죠. 그건 좀 사랑 얘기였고. 맞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다가 예. 엘바섬으로 이제 유배를 갑니다. 아. 그랬다가 탈출을 하죠. 예. 그래서 백일천하 아. 다시 이제 진군해 오는데요. 예. 여기서 영국이 나폴레옹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예. 7만 명 대 7만 명 워털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죠. 대격전 전이 벌어졌는데 나폴레옹이 신나게 이기고 있었어요. 예.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된 순간에 멀리서 이제 군대가 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아 프랑스의 동맹군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영국의 동맹군. 당시 이제 프로이센 독일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왔던 것은 프러시아군이다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세인트 헬레나로 또 유배를 가서 아. 생을 마감합니다. 예. 네, 바로 그 워털루가 오늘의 그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마의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의 20분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러시아 선수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좀 있고 우리보다 평균 두 살 많죠. 시간이 끌수록 체력 소모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의 20분, 20분에 골을 먹지 20분 동안 골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80%로 높아진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25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82% 승리 네. 확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오늘 워털루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국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자, 근데 말이에요. 그 이 워털루 전투 이거 물론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확실하죠. 이거 말고 정치계에 또 다른 아, 워털루 전투 이거 많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지금 이 문창극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예. 이 16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제 17일에 제출된다. 예. 근데 어제 밤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9시나 10시까지는 하겠다 그랬는데요. 예. 청와대는 이게 우즈벡에서 지금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질 듯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 어제 제출이 안 됐는데 기류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고심 중이다 이런 전언도 나왔고요. 예. 이 모멘텀은 어제 오전 11시에 이 여권 실세죠. 서청원 이 의원이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했고요. 예. 이재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호 의원은 이제 친이계로 분류되고 예. 지금은 아웃사이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원조 친박 서청원 의원이 이런 얘기가 일을 할 때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전언도 있었고요. 어제 다 사퇴하나 이런 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 골키퍼가 진짜 어이구. 어이구 놀래. 예. 우리 골키퍼가 진짜 잘했어요. 네. 예, 예. 아, 여러분 제 이 실감나는 음성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모르게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 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어제 사실은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일정을 보면은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5시부터 8시까지는 사실 일정이 비어있던 걸로 알려지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인을 한다면 그 사이에 전자결제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전자결제 다 되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심.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정 때문에 사인을 안 했다라는 것은 5시부터 8시까지 대통령 일정이 비었다라는 그 사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죠. 일단은 조금 너무 국무총리실이나 이쪽에서의 자의적 해석 혹은 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땐 사실 청와대의 교감과 청와대와 서청원 전 대표와의 교감이 없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렇죠. 시점에서 당권 도전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서청원 전 대표가 본인이 분명히 할 소리는 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감 없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설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또 방송을 하다가 비명을 지를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들어주시면 아마 됩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예, 느낌을 예. 가지실 텐데. 아니 소리가 절로 나와. 네. 큰일이네. 그래서 예. 어제 저는 오후에 아 정리수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또 언론가에는 오후 3시에 사퇴 기자회견 설이 파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 이게 총리실인데 예. 어제 오후 5시 무렵에 현재까지 사퇴 의사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이제 문 총리 후보 본인도 사퇴 할 예정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오늘 혹은 이번 주 내에 어떤 전환적 입장이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예. 야권은 지금 총공세를 벌이고 있죠. 예. 여권 내에서 또 혹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의견 분열이 있어요. 분명히. 예. 총리 인준을 둘러싼 워털루 전투.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청와대는 전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창각 후보자가 지금 청와대와 무관하게 버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껄끄럽다 이런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우리 선수가 경고를 받은 모양인데 살다 보면 경고를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아니 운전하다 보면 딱지 한 번 안 떼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럼요, 그럼요. 선수들. 아유, 아주 격하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터프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축구에서는. 그렇죠. 예, 특히 그럼요. 이제 수비가 강한 러시아이기 때문에 흔들어야 된다. 기성용 선수가 네. 지금 저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요. 아. 뭐 워낙 외국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그렇죠. 절대로 위축되지는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역설적으로 예. 뭐 지금 전투가 아닌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예. 야, 이거 전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맞습니다.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6월 국회의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갈등이 있고요. 예. 여야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완구 원내대표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때 고성이 오가면서 얼굴을 붉혔고요. 그렇죠. 어제는 이제 이완구 대표가 이 미팅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예. 대신 이제 김재원 원내 수석부 대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월호 국조특위 마찬가지로 시기조정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어서 예. 이것 때문에 서로 원내대표 간에 고성이 오갔던 것인데 예.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지안을 냈어요. 예. 그럼 이 여당이 원하는 시간과 야당이 아하. 원하는 시간 중간에 예. 6월 후반에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는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정도의 그 시간이 결정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 뭐니 뭐니 해도 판이 커진 730 재보선. 예.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전쟁인데요. 그렇죠. 예, 예. 이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물밑 암투가 치열해지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어제 손학규 고문의 재보선 수월 8달구 출마론 이게 흘러나왔죠. 예. 손 고문 스스로는 내가 당이 어려울 때 피한 적이 없다. 나의 지론이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예. 당이 결정하면 개인적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이 정치권 어법이 늘 모호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오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예, 사실 좀 전에 참 우리나라 잘 막았어요.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최영일 선생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와 무관하게 하실 말씀을 계속 해 주시니까 저로선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동안 축구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 그냥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그냥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자, 근데 워털루전 다른 영역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축구에서 엔트리가 중요하고 예. 또 이 포메이션 이 전법이 중요한데요. 여야 재보선 격돌 전략 싸움이 치열할 텐데 예. 어떤 선수들로 진영을 짜고 어떤 전법으로 나올 것인가. 예. 지금 러시아는 4-3-3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4-2-3-1 예. 원톱을 내세운 이 전법인데 이게 정치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요즘 매일 빠지지 않는 뉴스 유병언 회장 검거 수사 소식인데요. 예. 포메이션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검찰 답답해 보이는데 예. 심지어는 지금 북한에서까지도 유병언 회장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남한의 현대판 홍길동이 떴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얘들은 홍길동이 뭔지를 모르네. 예. 홍길동은 알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홍길동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북한에게까지 놀림감이 되고 있는 우리 검찰 앞이 깜깜하고 향후가 막막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어쨌든 김엄마 위에 또 제2의 김엄마가 있다. 이 피라미드 조직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저 이 도피를 돕고 있는 그 세력들을 검거하고 조사해서 예. 유병언 회장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하. 이게 날씨는 후텁지근해지고 있죠. 장마전선 예. 북상하고 있죠. 아까 예. 해운대 응원팀 보니까 비 내리고 있죠. 글쎄요. 대구시에서는 뭐 국내 최대 규모의 물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물축제 하면은 태국의 방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국민들 누가 시원하게 해줄 거냐. 이 검찰도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문자는 반드시 듣고 가셔야 돼요. 네. 4451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묵묵히 방송하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도 국가대표세요. 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확 드셨어요. 어떤데요? 예. 9712님 이런 말씀해 주셨죠. 전 축구 관심 없어서 출발 새 아침 듣는데 꼭 축구 중계 듣는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은 그러네요. 예. 워털루 전투라서.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7134님 1대1로 무승부. 8557님 한국 1 러시아 0 무조건 이긴다. 2172님 2대0 패배입니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네.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음악 어떤 자, 걸까요? 오늘 뭐 당연히 월드컵 응원가입니다. 예. 오늘의 카피도 뭐 월드컵. 관련해서 예. 워털루 전투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트랜스픽션이라는 이제 인디 밴드의 예. The Shout of Red 이게 제일 유명한 곡이에요. 아, 붉은 악마의 함성이죠. 네, 국가대항전 예. 축구 경기는 미친 듯이 목 터져라 응원해 주시되 예. 우리 정치권 검찰 오늘 뉴스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정말 이 국가대표 경기하듯이 우리 일상생활도 멋있게 드라이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국가대표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모두 함께 노래하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뜨거운 이 암성 속에 패배라는 말은 없다 The shout of red Korea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트래블.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톤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예, 신조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 맑고 깨끗하게 빛나.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첫 순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우리 김 기자께서는 정말 스포츠 전문 기자신데. 네. 오늘 저희가 예상 스코어 맞추신 다섯 분을 선정해서 상품 드리고 있거든요. 네. 한번 끼시죠, 그냥. 아니, 아닙니다. 아, 끼세요, 그냥 몇 대 몇. 아유. 말씀하세요, 그냥. 아유, 저희 그냥 뭐, 예, 네, 아니요. 자신이 없으시구나. 네, 네. 예. 괜히 전문가라는 이름에 먹칠하실까봐 뒤로 네. 빼시네요. 네. 아니, 근데요. 네. 지금 전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죠? 네. 전반이 이제 한 5분 지나면 전반이 끝나는데 네. 우리 이 전반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평가전이나 이런데 이제 전반 초반과 전반 막판에 실점을 좀 자주 하면서 예. 그래서 본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너무 긴장하거나 그래서 그 시간 위험할 것 같다라는 걱정도 했는데요. 예. 우리 선수들 수비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아. 네, 선수들이 포지션 자기 잘 지키고 있고 선수들의 간격도 유지하고 예. 또 수비 라인
공간이 뭐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면서 일단 수비가 잘 되고 있고요. 예. 볼 점유율도 우리가 좀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볼도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한 두 차례 정도 슈팅을 날렸는데 이렇게 좀 골대를 좀 많이 벗어나서 아쉽고요. 시작하자마자는 이청용 선수의 또 좋은 킬패스가 들어갔는데 박주영 선수가 받지 못해서 찬스를 만들지 못한 그런 장면은 좀 아쉬웠고요. 예. 경기 도중에 뭐 손흥민이 경고 하나, 기성용이 경고 하나 이렇게 받고 있고 예상보다 우리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차분하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경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참 중앙 돌파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죠? 우리 선수들이 이전에는 지금 오늘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앙을 거의 못 들었습니다. 예. 자꾸 측면으로만 잡고 습관적으로 내놓고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만 올리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선수들이 이청용이라든지 구자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중앙을 많이 돌파해주고 있어요. 예. 상대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계속 측면만 돌파한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중앙도 꽤 괜찮게 하면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마의 20분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의 2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승리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기는 이런 경기에서 전반에 골을 넣으면 물론 좋지만 안 되면 일단 실점은 줄여야 된다. 예. 실점 없이 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한두 차례 정도 이제 크로스나 코너킥 찬스를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우리가 실점 없이 지금까지 전방 와파까지 잘 버티고 있고 이런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볼 점유율도 갖고 있고 또 러시아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밀리거나 그런 거 없고 스코어도 서로 지금 0-0이고요. 그러니까 네. 전반이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불만이 없는 그런 경기죠. 예. 아니 러시아 선수들이 연세가 조금씩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우리보다 평균 나이가 한 두 살 정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네. 팀이 젊기 때문에 네. 한 번 무너지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확 거기에 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실점 이런 거 안 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선수들 뭐 조금 이렇게 경고 장면이나 이런 것은 약간 좀 흥분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 대한 대표팀이 맞나? 글쎄 말이에요. 그동안 선수들이 좀 정신도 좀 차리고 그동안 위장 전술로 일부러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선수들이 좀 다짐도 좀 새롭게 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알제리 벨기에전 아니겠어요? 네. 예, 결과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새벽에 벌써 경기가 끝났죠. 벨기에가 2-1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벨기에가 처음에 선취골은 알제리에게 내줬어요. 예. 페굴리 선수가 전반 25분에 페널티킥으로 알제리가 먼저 골을 넣었는데 예. 후반 25분에 펠라이니 그리고 후반 35분에 메르텐스라는 선수 두 선수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벨기에가 이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벨기에가 일단 이겨서 벨기에가 뭐 다음 러시아 경기를 또 잘 치러준다고 하면 마지막 우리 경기에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알제리 같은 이제 아프리카 팀들은 대부분 경기를 못하거나 지면은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기보다 조금 조기에 포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경기가 알제리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하면서 잘하면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너무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놓쳤고 지금 알제리 언론들의 반응도 너무 수비적으로 해서 이거 페인이 감독한테 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알제리가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죠. 예. 어쨌든 지금 전반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1분도 네.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조금 있으면 끝나는 전반까지 우리 선수들이 잘 뛰었고 또 네. 알제리 벨기에전도 우리한테 그렇게 네. 좀 불리한 결과는 아닌 좋게 거 그죠? 네. 좋게 나온 거 지금까지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네. 정치 상황과 정반대로 갔으면 하고 바랬는데 네. 진짜 그 바람대로 지금 돌아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프타임 때 좀 잘 쉬고 해서 그렇죠. 네, 후반 중반 위에 저기 러시아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그노라든지 이렇게 공간 돌파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예. 이런 선수를 넣어서 후반 중반 이후에 조금 더 확실한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러시아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월드컵 응원 열기 아주 뜨거운데요. 이 열기의 현장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들의 모습이 이 생각나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안하다면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도 이분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씩 그리셨다는 박재동 화백 작심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박 화백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오늘이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64일이 되는 날인데요. 그죠? 네, 네. 우리 박화백께서도 저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수학여행 참석에서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아니 똑같을 거예요 국민들 마음이.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저 자식 같고 예. 그 점이 제일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예.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또 좀 다르게 그 저 애틋하죠. 예.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또 뭐 국민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니, 부모들이 그렇죠. 제일 그거 하겠죠. 예. 네. 지금 이 한 명씩 그려야겠다는 생각. 그 네. 생각은 뭐 어떤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셔서 생각이 드시는 제가 건가요? 옛날에 시사 만화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럴 경우에 정말 항상 늘 그렸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일선에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또 시사 만화를 세월호 관련해서 꾸준히 너무들 다 열심히 잘 그리고 예.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림쟁이로서 뭐 뭔가 여기 하나 확인해야 될 텐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 내가 평소에 캐릭터를 많이 그렸으니까 예. 우리 아이들 얼굴이라도 하나 다 그려보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을 자세히 보고 그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예. 영정 사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글쎄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힘들었는데 그걸 막상 이제 하나씩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너무 아이들이 이쁘고 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런데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이제 계속 그려야 되니까.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이 요즘은 헤어스타일이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이렇게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정도 짓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게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더 알게 되고 제 마음속에 오히려 살아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힐링이 된다기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역설이죠. 예예 예. 무슨 예, 예. 힘들지만 계속 그리니까 부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내 복이다. 복이고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한 명 한 명 이만큼 그 뭐랄까 눈도 맞추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내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예. 내가 그림을 안 그렸으면 그냥 아이들 하나하나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뭉뚱그렸었죠. 예. 우리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그런 텐데 이 아이들 한 명 하면서 그리니까 얘들 만나는 그거든요. 만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좀 새롭고 어떤 면 약간 편해지고 예. 대화하게 되고 그런 점이 아니거든 나의 복이로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내가 그린 글이 복이다. 그럼요. 네. 그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유가족들은 고마워하고 또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그 네. 실제적으로 며칠 전에 한 일간지에 우리 네. 화백님의 그림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의 편지가 실렸었는데 네.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던 고 정창훈의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 글에 선생님의 그림까지 함께 보니까 정말 가슴이 네. 뭉클해지는데. 아, 정말 그분. 그 어머니 직접 네. 만나고 아버님도 많은데 참 두 분 다 통이 크시고 참 멋지신 분들이에요. 시원시원하시고. 근데 아들도 역시 그렇게 다른 애한테 조끼를 던져주고 구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 쓰신 글을 보니까 참 담백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 참 마음을 울리는지, 아, 참 그렇더라고요. 네. 5788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월드컵 열기 속에서 아이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재동 화백 같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되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박재동 화백.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재동 화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 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가리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 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